이게 뭔가요? 새로 뽑았어요. 와우. 아, 아이오닉 6 이차 얼마입니까? 7천만 원에서 할인 받아서 5,500 정도? 어, 할인 받아도 비싼데? 할인 받아도 뭐 테슬라 값 아닙니까? 전기차가 워낙 비싸. 전기차가 비쌀 이유가 없는데 왜 비싸죠? 배터리. 아. 배터리. 갤럭시 배터리 쓰면 안 되나요? 안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어, 안에가 굉장히 심플하네요. 한번 앉아보십시오. 깔끔하죠. 아무것도 없네? 뭐 기아도 없고. 특이한 거는 여기 창문이 여기 있어. 아, 이쪽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? 네, 여기 이렇게 있어. 그래서 뭐 이렇게 운전하다가 내리려고 그러면은 여기를 찾아야 돼, 다시.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? 이게 하루 이틀 타보니까 와이프가 옆에 타고 있어. 근데 애들 뒷창문을 열어줘야 돼. 그러면은 와이프도 조작이 가능하더라고. 오.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. 뭐 안쪽에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멋진데요?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조금 아쉬운 게 그냥 일자 직선이네? 카니발이나 소렌토처럼 거기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습니다. 네. 살짝 펴있으면 터치하기도 편하. 여기서 손이 아파서. 안 닿거든 여기가. 이건 뭡니까? 스피커? 디지털 사이드미러라고. 네.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양쪽에. 근데 저는 디지털 사이드미러 옵션을 빼가지고.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뭡니까? 이제 이런 거울 대신에. 네. 카메라가 달린 거예요. 아, 카메라가 달려갖고 썬팅을 뭐 안 보이게 해야 되는. 아, 그럼 여기 액정이 있어서 보이는 거예요? 그렇죠. 아, 그 이 차가 깡통인가? 이거 씨발 새끼 봤나? 프로쉬인데 왜 저걸 왜 빼서 제일 중요한 건데? 네, 일주일 정도 했는데 골목길에서 좀 위험하겠더라고. 고속도로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골목길에서 이제 이쪽 창문으로 보다가 내 차 이제 틀고 나가면은 미러로 바로 이렇게 살짝 히끗 봐야 되는데 여기를 봐야 되고. 어, 그러면은 사장님이 전장 이런 거 되게 잘하시잖아요. 네. 그럼 여기다가 그거 하나 더 달면 되지. 아, 근데 부품값이 엄청 비싸더라고요. 300이었나? 다이로 하면 공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? 모르겠어요. 그쪽도 전문은 아니라서. 기아 어디 있습니까? 여기 아이언. 아, 핸들에 같이. 있구나. 네. 근데 실내가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요? 저도 좁을 줄 알았는데 진짜 넓어요. 뒤에 보면은 여기가 낮다 뿐이지 좀 넓어요. 전에 타던 이제 제네시스보다 실내는 더 넓은 것 같아요. 제네시스보다 넓다고요? 네. 말이 안 되는데? 맞아요. 제네시스가 그랜저보다는 작거든요 실내 공간이. 왜냐면 시트 두께라던가 또 후륜 그런 구조 때문에. 근데 얘는 그랜저만큼 공간이 나와. 괜찮더라고요. 이틀 타보니까. 뒤에도 앞에처럼 이렇게 넓습니까? 뒤에 한번 타보십시오. 제가 공간이 좀 좁다고 들었거든요. 5보다? 내가 뭐 다른 있어요? 어? 넓으네? 엄청 넓어요. 지금 앞으로 당겨놓은 거 아니에요 의자? 아니. 운전할 만큼 공간이 있고? 네, 지금 내가 운전하는 포지션으로 세팅해놓은 그 값이고 여기 뭐 이만큼 넘고. 근데 천장이 살짝 그치? 낮은 느낌이 있네. 그거랑 천장 낮은 거랑 여기가 너무 높아. 아, 무릎이 떠서. 그러네요. 신장 있으신 분은. 어, 이만큼이나 남네? 막 들어. 이거 뒤에 타고 있는 사람 막 운전하면 코브를 때 막 울렁거리는 거 아닙니까? 근데 뭐 거의 애들 타가지고. 아, 근데 이 정도 실내가 넓으면 트렁크 공간 되게 작을 것 같은데. 트렁크는 확실히 작다. 트렁크 얘 앞에 있어요, 뒤에 있어요? 앞에 있고 뒤에 있는데 둘 다 작아요. 오이 씨. 둘 다 작더라고. 야. 이 아이오닉 6가 제가 전에 봤는데 얘는 뒤가 진짜 포르쉐야. 얘는 아우토반 1단 놓고 달린 포르쉐. 똑같아 모양이. 어? 네. 어? 이 정도면 뭐 훌륭한데요? 근데 여기 높이가 너무 작고. 아. 여기가 엄청 튀어나와 있어요 또.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. 닥쳐 이 새끼야. 이 정도면 일반 가벼운 짐들은 실을 수 있는데. 근데 예를 들어서 유모차라던가. 네. 그런 거 실을 때가 좀 이제 많이. 아, 그런 거는 조금 한계가 있네. 여기가 주유구? 네. 왜 안 열려? 터치 감응식 아니에요? 맞아요, 열릴 거예요. 아, 양쪽으로 있습니까? 한쪽으로 있습니까? 여기만. 이게 양쪽으로 있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? 8칸이었나? 아, 역시 포르쉐군요. 얘는 뭐예요? 사이드 리피터. 깜빡이? 네, 깜빡이. 저기 보이나? 앞에 트렁크는. 2륜 모델들은 조금 공간이 나오는데, 4륜 모델들은. 이게 4륜 구동이에요? 네, 많이 작아. 아. 여긴 그냥 공구나 놔둬야지 뭐. 근데 위험한 게 여기보다 높은 거 얹었다가 확 갖다 버리네. 근데 전기차가 4륜 구동이 필요 있습니까? 기본이 다 얘는 후륜으로 나와가지고 전기차들이. 아. 그래서 전륜이면은 뭐 그냥 뭐 2륜으로 선택을 했었겠는데 후륜이다 보니까. 그럼 얘도 드리프트 됩니까? 할 줄 몰랐어. 아, 얘는 후륜이 아니구나. 4륜이니까. 이거 출고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? 사전 계약 넣으니까 지금 받은 거예요. 몇 달 걸렸는데? 두 달 걸린 것 같아요. 요즘에 차가 그렇게 빨리 나옵니까? 아니, 원래는 저도 한 1년 넘게 예상을 하고 타던 차를 저번 주에 정비를 다 봤어요. 근데 사전 계약은 또 다른가 봐요. 신청하는 순으로 차가 배정이 되다 보니까. 어, 그럼 이 차도 혹시 피 붙습니까? 그러면은 제가 아이오닉을 한번 타봐야겠네요. 테슬라는 타봤는데.
우리 의선이 형 네 기아가 아니고 얘는 현대이네. 의선이 형 네 현대 아이오닉을 한번 같이 사장님이랑 타보겠습니다. 네. 자 여기는 카담이라고 썬팅 PPF 전문가. 제 전화번호 아니야 가지고. 아니 누군 거예요? 와이프 전화. 아니 모자이크 해야겠네. 차빼이 개새끼야 바빠. 아,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 6 타보겠습니다. 아유 신발은 벗고 타야지. 솔직히 뭐야? 새 차인데 매너가 있지 그래도. 아이고 근데 이 시트 포지션 이렇게 높아. 낮춰야겠다. 잠시만요. 안전벨트 좀 매겠습니다. 그리고 신기한 기능 중에 하나가 안에서 소리 나는 거. 무슨 소리요? 가상 배기 사운드라고 해가지고. 전기차에 무슨 가상 배기야? 하루 해보니까는 너무 시끄럽고 좀 유치하다 그래야 되나? 그래서. 끄고 댕기는데 처음에는 재미삼아 이렇게 해놓고 타면은 이런 식으로. 아 굉장히 엄발란스한데요? 아 이거 무슨 오디오 막 울리는 소리 같아요. 보스 스피커 옵션을 넣으면은 기능이 들어가더라고요. 아 40만원인가 할 거예요. 근데 이 아이오닉 옵션 중에는 거의 필수로 넣어야 될 거. 얘도 자율주행 됩니까? 예, 되죠. 손 놓고 뭐 지가 알아서 찾아가요? 그렇긴 한데 고속도로 아직 못 타봐서 시내에서는 막 가끔 길 잃고 막 그러더라고. 근데 제 거 하이퍼 카니발도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반자율 되는데 고속도로에서 이제 차선 이탈 변경 그거 해놓고 가면은 너무 삑삑 울려대더라고요. 그쵸.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가 알아서 딱 잡고 가더라고. 테슬라는 타본 적은 없는데 워낙 그쪽으로 유명하니까. 아, 배기음 꺼주십시오. 굉장히 듣기 안 좋습니다. 애들은 뭐 이렇게 아빠 귀신 소리 난다고. 아 그러네. 무서워. 아이고. 어 오디오 사운드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? 야 얘도 그런 거 있습니까? 테슬라 보면은 여기 무슨 모닥불도 나오고 막 그러던데. 모닥불? 네. 와 진짜 모닥불 피운 줄 알았잖아. 그거. 아. 별내 아저씨 차가 모델 3 아닙니까? 많이 타봤는데 괜찮더라고. 어 이건 뭐야? 이거 외장하드 아니에요? 아까 음악 그 넣어놓고 블루투스를 들으면은 소리가 안 좋더라고요. 원음 파일 넣어놓고 이거 꼽아서. 가속력이 어느 정도나 돼요?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벤타도로 우라칸 막 딴다 그러던데. 5초대 되는 것 같다고 알고 있거든요. 왜 이렇게 느려요 전기차인데? 그 정도면은 그래도 빠른 거 아닌가요? 아니 전기차는 3초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 EV6 GT가 아마 그렇게 나올 거예요. 아... 얘는 그냥 EV6는 얘보다 차가 더 크잖아요. 비슷비슷할 거예요. 그래요? 이 정도만 해도 뉴 스포츠 넣고 밟으면은 충분하더라고요. 근데 얘 그 느낌은 어때요? 전기차를 밟고 가다가 네. 악셀레이터에서 발을 탁 넣으면 뒤에서 딱 당기는 느낌 나잖아요. 아 그거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. 여기 지금 요거 회생제동 요거 네. 감도를 이제 올려놓으면은 그게 세게 잡히고 아니면은 그냥 아예 액셀레이터로만 할 수 있게 요거로 조절하죠. 그거 굉장히 좋은데? 근데 권장하는 거는 그냥 레벨이 좀 밟으면은 오! 야 얘도 장난 아닌데요? 이 정도면은 충분한 것 같아요. 와 아이오닉 6 심각하게 고려해봐야겠는데요? 네, 저는 제일 좋았던 게 정숙성이랑 그리고 승차감.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움직이면 윙 이런 소리 나잖아요. 네. 얘는 안 나는 것 같은데요? 그 전기 모터 소리 말씀하시는 거죠? 네. 네. 근데 되게 조용하고 승차감 좋아서 일단 조수석이 너무 넓어. 야, 뭐 S클래스 탄 줄 알았어. 야 기가 막힌데요? 근데 스위치가 하나도 없네. 그 공간이 그래서 되게 양쪽이 많이 잘 뽑았다고. 썬팅도 아직 안 하셨네. 그렇죠. 그럼 지금 할게. 썬팅이랑 이제 PPF랑 전면 보호 필름 다 할 건데 PPF는 투명 말고 프리즘 색깔. 색깔 변하는 거? 네, 카멜레온스처럼 이제 햇빛 반사되는 부분이 오로라 느낌이 난다 그래야 되나요? 아. 뭐 아시면서. 잘 알죠 제가. 그래서 그런 겁니다. 근데 하얀색에는 약간 티가 잘 안 날 텐데. 너무 티가 나서 좀 부담스럽고. 근데 흰색에 해놓은 거를 봤는데 은은히 예쁘더라고요. 어? 이게 뭐예요?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요? 이거는 그 과속카메라만 빨간색으로 알려줘요. 오 굉장히 좋은데요? 아 이거 의선이 형한테 또 돈을 꼬라박아야 되나? 카니발 샀는데도 안 깎아줬는데
이거 한 대 더 사면 안 깎아줄려나? 내년 되면은 아마 보조금 지원이 삭감이 돼가지고 깎아줄 일은 아마 이제 더 이상 없지 않을까요? 아니 누구는 30%씩 할인 준다면서 우리는 호구야? 심지어 나는 협력업체 등록돼 있는데 협력업체 네. 할인도 안 해줬어. 어? 제국. 어떻게 협력업체 등록돼 있습니까? 선팅 하니까 쿠폰 등록하려면은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. 아니 쿠폰 선팅 안 하잖아요. 이었으면 해야지.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나. 아이고 반지턱 또. 어? 반지턱 넘었는데. 느낌 좋아요. 어 나쁘지 않은데요? 네. 이번에는 세게. 아 승차감도 굉장히 뭐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. 네. 가격이 좀 나쁘지만 전기차는 근데 웬만하면 다 비싸더라고요. 얘 완충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려요? 아직 해본 적이 없어요. 집에 완속 충전기밖에 없어가지고 다 채운다고 하면은 12시간 넘게 걸리지 않을까요? 혹시 전기차도 네. 노트북처럼 85%까지만 충전되고 그런 기능이 있나요? 네 급속 충전 기능이 있어갖고 현대기아 차들은 80%까지는 초급속 충전이 가능하더라고요. 아니 그 이상 충전 안 되게끔 충전하는 게 본 것 같아. 본 것 같아. 확실히 모르고 네. 야, 잠깐 타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. 못생겨서 그렇지. 아니 못생기진 않았어요. 귀여워 되게 차가. 나는 좀 약간 피카츄 같다 그래야 되나? 네. 그런 느낌이 좀 많이 가다요 지금 타면서. 타고 다니면 애들이 저거 장난감이라고 그러나. 지금 선팅도 안 돼 있고 타고 다니니까는 따갑긴 하더라고요.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고. 내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네. 아. 신발이 핸드메이드인데? 저렴하다더니. 싼 겁니다. 아이고! 아우! 잘 탔습니다. 아, 제가 1,000만 원만 더 있었어도 하나 사는 건데. 전기차인데 전장 뭐 합니까? 애들이 탈 차니까 2열 모니터 그 작업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좀 다른 게 2열 모니터에 보조 배터리를 달 거예요. 시동을 꺼도 애들이 계속 시청할 수 있는. 와, 아빠가 전장 기술자니까 뒤에다가 모니터도 달아주고. 없으면 내가 너무 힘들어. 야, 니네는 TV나 봐라. 다 하셨어요? 좋지 좋지. 근데 작업을 다 하긴 했는데 네. 왜 티가 하나도 안 나? 근데 이렇게 네. 빛을 비춰보면은 살짝 보여요. 흰색이라서 아무래도 여기 약간 보라 펄이 보이긴 보이네. 보라색 전적으로. 뭐 파란색 여러 가지 느낌. 근데 확 튀지는 않고 또 나쁘진 않네. 네. 흰색이다 하니까 그걸 노렸어요 사실. 이거를 만약에 검은색에 붙였을 때? 검은색은 뭐 여기 포인트 넣을 데가 많구만. 여기? 네. 이제 어두운 색상일수록 이게 좀 많이 도드라지더라고요. 잘 안 보이는데? 뭐야? 아 이렇게 보니까 보이네요. 네. 여기는 포인트를 좀 넣어줘야겠는데? 지금 고민 중에 아직은 이런 검은 데들을 포인트를 줄지. 제가 봤을 때는 이 라인에다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여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. 네. 뭐 뒤에 스포일러도 사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. 스포일러? 이제 다른 거. 여기를 어떻게 합니까? 이렇게 폼도 다 파여 있는데. 작업하면서 특이한 사항 같은 거 없었습니까? 앞뒤 범퍼가 너무 어려워요. 왜요? 보면은 너무 많아요. 붙일 게. 아 근데 이런 데는 안 붙여도 되잖아요. 뭐 일단 패턴 만들 겸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. 뒷범퍼는 한 40조각? 40조각을 다 만들어서 일일이 얘는 티가 안 나서 뭐 작업 퀄리티를 찾아볼 수가 없네. 실제로 가야지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쁘긴 이뻐. 뭔가 고급스러운데? 밤에 라이트 딱 키면은 이게 반사돼서 보일까요? 낮에 강한 햇빛? 햇빛 중앙으로 반사되는 부분이 이제 약간 오로라? 뭐 프리즘 느낌? 그런 느낌으로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. 실내도 작업했습니까? 실내 PPF는 못했어요. 할 데도 없네요. 액정만 하면 되겠네. 그렇죠. 액정이랑 저 밑에 저 디스플레이. 뒷자리? 뒷자리는... 아... 화면까지 달아놓으셨네. 애기들을 위해서. 짜잔! 이건 누구십니까? 아, 아니, 저분은 또 누구야? 에, 이 사람. 아, 저 사람 오지랖이 너무 세가지고 뭐 아무데나 다 나와. 하나지 유치한 새끼들 없어. 아, 근데 이게 애들이 뒤에 타면은 아빠 운전할 때 이제 안 괴롭히지. 애들이 이제 지루할 틈이 좀 없죠. 거의 아빠들의 로망으로 변신이 됐네. 저게 원래 카니발의 뒷자리에 저게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제품이 잘 나와가지고 장착을 많이 하는 데도 많아요. 거의 뭐 카니발 뺨 따고 때리겠는데? 생각보다 넓어요 뒤에가. 아니 뒤에 의자도 폴딩이 된다면서요? 네 이렇게. 나는 5만 되는 줄 알았더니 얘도 되게 하는데 남에도 좀 작아요. 기가 막힙니다. 그 앞쪽에 또 이거 하셨네. 네.
빛 좀 비춰주십시오. 아, 이거 의선이 형이 기가 막히게 좋아하겠네. 현대를 빛낸 주잖아. 근데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. 다마스커스가 그거잖아요. 메탈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인데.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요. 네. 아니 본인 것만 퀄리티 잘 나오게 해놓고 내 차는 이상하게 해놨더만. 그래도 괜찮아요. 아, 내 차 여기 삑살이 나가지고 다시 해줘요. 알겠습니다. 아, 아이오닉 진짜 살만한 차 같아. 아, 그리고 깨알같이 또 다이노플렉스 해야지. 아, 윈드실드도 했습니까? 네. 야, 오, 거의 다 했네? 할 게 없네? 그러면 사장님 이제 차를 제 거랑 바꿉시다. 지랄하고? 슈퍼카 이봐. 슈퍼카 한번 타보셔야지. 이게 제일 비싸요. 제일 비싸요. 또 특이사항 없습니까? 이 차에? 출고한 지 얼마나 되셨죠? 일주일 정도 됐죠. 일주일 타면서 느낀 점? 외관에서 봤을 땐 작은 줄 알았는데 굉장히 넓고 조용하고 승차감 좋고 뭐 생김새 모양도 맨 처음에는 되게 저도 불호였는데 근데 얘가 외관이 볼매야. 볼수록 맞아요. 이뻐. 네. 처음에는 어? 그랬다가 계속 볼수록 이뻐요. 실물이 더 괜찮은 차다. 현대가 제네 실수에 의해서 또 실수를 얻어 걸렸나?